저희 언니가 올해 결혼을 또 하고 드레스 입는 걸 봤어요. 같이 스튜디오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저 혼자 살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내가 결혼을 할 때는 이렇게 입으면 안 되겠다. 웨딩 사진을 찍어야 하잖아요. 이게 평생에 이제 한 번 찍는 거고 이제 영원히 남는 건데 예쁘고 멋있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이제 결혼하면은 선물도 주고받고 그런데 그거 말고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. 어떤 명품백보다는 더 좋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결정을 했어요. 그리고 남자친구한테도 그런 가치를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서 같이 하자 이렇게 했어요. 건강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. 진짜 두통이 좀 많이 있어서 두통약 항상 가져다녔는데 그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두통약을 안 먹은 지 몇 달이 됐고요.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몸 상태를 다 체크를 해주더라고요. 그리고 제 체질에 맞는 어떤 다이어트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진단을 해줘서 더욱 신뢰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랑 같이 상담을 받았는데 남자친구에 맞는 방식으로 상담을 해주는 걸 보고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됐죠. 저는 이렇게 운동으로도 다이어트를 해봤는데 운동할 때는 정말 운동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주비스 올 때는 누워만 있고 살이 빠지니까 아, 또 주비스 언제 가지?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관리하기가 그래서 너무 쉬웠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허리 사이즈가 되게 많이 줄었어요. 예전에는 66 사이즈 막 28인치 막 바지 이렇게 막 입고 해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24인치를 입어요. 되게 좋아요. 옛날 바지를 이렇게 입어보면은 지금 입고 있는 바지 위에다 그냥 입어도 들어갈 정도로 네, 그 정도로 감량이 됐습니다. 되게 몸이 예쁘게 빠지는 것 같아요. 보통의 체격을 가지신 분들이 예쁘게 사진이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이어트하기 쉽지가 않거든요. 다이어트에 많이 실패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굉장히 만족스럽고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. 저는 제 모습에 만족하고 있고 제가 여자친구를 봤을 때도 이제 더 이상 안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. 네, 되게 만족스럽고 저보다 마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